자, 지금부터요,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저당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요, 저당권을 보시면요, 먼저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 한다? 피담보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건물에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담보채권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저당권을요,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 종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요,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채권이 소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잖아요. 병으로. 그러면 저당권도요, 같이 병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상의 부종성.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빌린 돈 1억을 갚죠?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요, 전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속상의 부종성. 이렇게.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잖아요. 이 이전상의 부종성을 우리는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전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병 앞으로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전할 때는 무조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을 양도한다고 하는 뭐한다? 설정력 물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이때 등기를 해야 돼. 등기는 부기 등기고요. 이때 합의는 누구하고 누구 한다? 합의란 것은 뭐죠? 여러분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즉 양도인 을하고요. 양도인 을하고요. 그다음에 양수인 병하고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고 더 이상의 합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때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요.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만 있고 부기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이전돼야 되잖아요. 채권이 이전되려면 채권 양도가 있어야 돼. 채권 양도. 이렇게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고요. 채권이 양도되면 을은 병은 무조건 저당 뭐죠? 채권자가 되고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저당권자로서 이러면 뭐할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 왜요?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으니까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 양도라면 그것은 대항 요건으로서 을이 갑에게 통지해야 돼. 을이요? 을이 갑에게요? 갑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 이것은 대항 요건에 불과해요. 대항 요건. 을이 갑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설령 통지를 하지 않아도, 통지하지 않아도 병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을 양도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우리가요,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립상의 부종성은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채무자 아닌 자. 채무자 아닌 자는요, 뭐가 될수 없어요? 채무자가 될수 없고요. 채권자 아닌 자죠? 채권자 아닌 자는요, 뭐가 될수 없어? 채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채무자 아닌 자는 채무자가 될수 없고, 채권자 아닌 자는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거나,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3자 간 합의.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요, 제3자를 저당권자,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가 없다. 제3자를 하고 싶으면 뭐가 있나?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것을 성립상의 부정성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이제 존속상의 부정성을 우리 흔히 말할 때 부정성 그러면 존속상의 부정성, 이게 뭐냐? 채권이 있으면 저당권도 있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말은 187조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당연히 저당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갚죠?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이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죠. 말소. 그런데 여기서요, 잠깐 여기 지울까요? 만약에 방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갑이 을한테 돈을 갚죠? 그럼 저당권 자동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잖아. 등기를 뭐 한다?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말소가 돼. 근데 이 등기가요, 말소되기 전에 이 등기를 병이 이전 받았어. 이전 받아도 병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어. 왜요? 이미 등기가 무효잖아요. 을의 등기가 이미 무효죠? 무효인 것이 말소되기 전에 병이 이전 받아도 병은 등기를 치도 못해. 왜?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등기법에서 공신의 원칙을 얘기했죠. 그때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이전받았다? 그래도 나는 저당권자,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그것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내가 공적인 장부를 신뢰하고 공신이죠 믿고 샀다 갈지라도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뭐는 무효 등기의 유용이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무효 등기의 유용, 이게 무슨 말이냐?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는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은 을구에다가 등기하는 거잖아. 을구에다가요. 그래서 을구에다가요. 그러면 1번요. 1번 을이 1억 그래서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 을이요, 2월 1일에다가 갑이 을한테요, 4월 1일날 변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돈을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4월 1일 변제하면 이 을의 저당권은 당연히 무효가 되죠.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다시 이 갑이요, 을한테요, 5월 1일날 다시 돈을 빌리고 싶어. 돈을 또 빌리고 싶어. 얼마요? 1억을요. 전에 빌렸던 1억을 다시 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이 1억인 돈을 갚았으니까 일단 등기를 말소해야죠. 말소하면요, 그것도 돈 한 3-4만 원 들죠. 말소 등기요. 다시 또 돈 1억을 빌리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면 또 돈 몇십만 원 또 들죠. 그러니까 이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내가 당신한테 4월 1일날 돈을 갚아가지고 그랬으면 이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았으니 이 등기를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 등기를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오늘 등기가 된 걸로 보자는 거예요, 저당권을. 그리고 보고 나한테 돈 1억 빌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굳이 말소하고 또 저당권 설정할 필요가 없이 돈 드니까. 알겠죠? 내가 다시 돈 1억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줄 테니 이 저당권을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자. 그것을 뭐다? 무효였던 등기를 다시 사용한다. 그걸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여기 2번으로요, 뭐죠? A한테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 전세금 1억으로 전세권이요, 4월 10날 전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4월 1일날 돈 갚았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여기 4월 10날 전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5월 1일날 다시 돈을 빌리면서 옛날 저당권 그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A는 이 저당권은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전세를 들어왔는데 이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자 그래버리면은
졸지에 자기를 1번인 줄 알았더니 2번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은 전세를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전세를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죠. 다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효인 등기를 다시 말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이해됐죠? 이것을 무효 등기 유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래요?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죠? 용어를 봐봐. 용어, 채무자가 자기 집에다 저당을 잡은 사람 뭐란다?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자도 갑이고 설정자도 갑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는 재산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죠? A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갑이 돈을 빌렸는데 자기 동생 A가 저당을 잡아줬죠? 담보를 제공했죠? 이 사람을 뭐란다? 물건 위에 보증을 쓴 사람이죠. 알겠죠? 이것을 물건 위에 보증을 썼다,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다른 이 은행에서 담보로 제공하라겠더니 갑이 아무런 담보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 집에다가 대신 저당을 잡은 거죠. 대신 이것을 뭐란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저당권 설정자,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러면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이렇게 용어 정리를 지금 일단 끝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용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상대위요. 그래서 여기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하는 거. 물상대위다. 이렇게. 자,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여러분, 물권은 뭐죠? 물권은 뭐다? 사람이. 누가죠? 을이죠? 뭐를? 물권. 물권은 뭐죠? 이 집이죠? 물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물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요, 이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 다른 건 안 돼. 멸실. 또는 훼손. 또는요, 국가에다가 소용이 돼서 공용징수.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여러분, 다른 것은 민법에서 뭐 두 문자를 딸 것이 몇 개 없는데 이것은요, 멸회공이라고 그래. 이건 이거밖에 없어. 멸회공. 알겠죠? 다른 건 안 돼. 여기서 뭐는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같은 것은 안 돼. 월차임, 월세. 월세 그건 안 돼. 반드시 멸회공만 돼. 멸실해손 공용징수. 멸회공. 알겠죠? 이 물건이 멸실된 거야. 멸실.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럼 뭐요?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물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갑의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당연히 없어져. 그래서 물권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실됨으로써 이 건물에서 화재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화재보험금. 누군가가요, 훼손해서 여기서요, 손해배상금이 나온 거예요. 손해배상금. 공용징수가 돼서 수용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수용보상금.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 건물이 멸실되고 돈으로 바뀌었죠. 돈을 뭐란다? 가치라고 하죠.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가치적 변형물이 뭐예요?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가치가 변형됐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이 저당권은 원래 건물에 있었던 것인데 이 건물에 있었던 저당권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돈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죠. 돈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치적 변형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위에 원래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도 없어지는데 물건이 없어지면 멸실하면서 이런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 위에 저당권이 미친다. 그래서 다른 물건 위에 저당권이 미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유치권은 유치권? 여러분 유치권은요 반드시 물건을 점유해야 되는데요. 점유? 멸실에 따지라. 멸실. 멸실에 말하면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멸실하면 유치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있을 수 없어요. 물건이 멸실하면 점유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도 자동 없어져.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다.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 위에 멸회 공의 경우만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건물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면 그럼 물건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없어지면서 돈이 나왔다. 돈이 생겼다 이 말이죠. 화재 보험금, 그다음에 또 뭐다? 손해 배상금, 그다음에 수용 보상금이 있다. 그러면 그 돈 위에 저당권이 쫓아가는 것이다. 알겠죠? 그걸 물상 대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 다른 건 안 돼. 경매에서 그럼 우리가 저당권으로는 경매하잖아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가 등기 담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A하고 B하고 C가 있죠. A, B, C. 여기는요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요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있고, 또는요 지상권이 있어요. 이렇게 지상권. C는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어. D는요 가압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 그러면 먼저 이 집이 딱 경매가 되면은 등기부를 딱 봐. 등기부.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이렇게 딱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등기하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란 말이 어디에 있는가 빨리빨리 찾아. 등기부를 보고 여기 저당권이 있네, 근저당권이 있네, 가압류 있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 있죠? 어디가 제일 위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위에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기 A죠. A가 바로 말소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럼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소멸해버려. 다 소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등기부에 이런 것들이 다 등기가 되어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경매가 되는 집에 1번에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은요 아주 좋은 거죠. 왜요? 경매가 되면 다 없어지니까 내가 만약에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다 그러면요 등기부가 아주 깨끗한 등기부를 내가 등기부가 있는 건물을 경락받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갑한테는 돈을 못 받아. 아니 먼저 갑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경매 대금 있죠?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 경매 대금에서. 이 경락인한테 돈 갚으란 말 못해. 그런데 여기 만약에 경매 대금이 3억인데요. 이 사람이 2억 5천을 받아가고요. 이 사람은 1억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3억이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은 경매 대금에서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갑한테 가서 받아야 돼. 경락인한테 돈은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경매 대금은 다 없어지고 그 3억 원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요. 그럼 여기 임차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근저당권이 있고요. 여기는 가압류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경매가 되잖아요. 여기는 2억이고 여기는 2억이고 여기는 2억이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을 내가요 의리요 경락을 받고 싶어. 경락인이잖아요. 경락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경매가 되면 이 등기부가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어디가 있는가 빨리 찾아. 빨리 여기서 찾아. A, B, C에서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찾았더니 여기서 어디 됐다?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여기 있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더 위에 있는 것이 어디다? 근저당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밑에만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이건 밑에는 소멸하고 여기요 여기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도 있죠. 여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것은요,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인수가 돼, 인수. 이것을 인수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경락인이.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금이 2억이 있다, 보증금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 있다, 그러면 2억 원은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락인이 경매를 들어가려고 했던데 이 건물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 5억짜리, 5억짜리다. 그러면 이 건물이 5억짜리요? 그러면 경락인은 5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면 큰일 나죠. 5억 원의 경매를 받으면, 경락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경매 대금에서, 경매 대금 5억에서 B가 2억을 받아가고 C가 2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억 있죠? 1억은 갑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을은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경매가 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집에서 살 수가 있어. 살고 나서 기간이 끝나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이 경락받은 사람한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락인은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을 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2억 원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이 5억짜리면 5억의 경매를 들어가면 안 되죠. 얼마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3억으로 경매 대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만약에 5억짜리가 경매가 됐는데 한 번 유찰이 되면은 보통 20%가 감액이 돼서 두 번째 경매를 하죠. 재경매. 그러니까요, 5억짜리가 한 번 경매가 유찰되면 20%니까 1억이 깎여서 4억으로 경매가 되죠. 또 4억짜리가 경매가 되면 또 20%가 또 깎이죠. 4, 2, 8, 8천만 원이 깎이죠. 그러면 3억 2천만 원의 경매가 되죠.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되죠. 3억 2천만 원의 경매가 되면요, 6,400만 원이 깎이죠. 그럼 그때 세 번째 경매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3억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알겠죠? 나머지 2억은 남겨놨다가 전세권자가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한테 2억을 내줘야 전세권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임차인한테 2억을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빨리 찾는다. 그런데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처럼 1번이면은 따질 필요 없이 이 건물이 나는 5억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5억에 들어가면 되죠. 왜? 어차피 다 없어지고 경매 대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가질 테니까요. 나는 이렇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 소멸했으니까. 그런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경락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이 5억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5억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얼마에 들어가야 된다? 3억 원의 경매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3억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어 갖고, 알겠죠? 나머지 2억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그때 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말소 기준권리 이렇게,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경매를 배울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우리가 경매가 되면 뭐가 나오죠? 매각대금 나오죠? 경매대금. 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배당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씩 배당받아요? 매각대금에서 얼마씩? 무조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제일 먼저 뭐다?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할 때 실행비용을 먼저 빼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당연히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을 빼. 제3취득자. 여기 제3취득자란 말이 중요해. 자, 지금부터 제3취득자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물상보증인 얘기했죠.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뭐로서? 집으로서 보증을 쓰는 거죠. 내가 몸으로서 보증을 쓰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하죠. 그걸 인적, 사람이 보증을 쓴다 이 말이고, 물건으로 보증을 쓴다 이 말이죠. 물건으로, 그것을 물건 위에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3취득자는 뭐냐? 제3취득자는 이렇게요, 토지나 건물 있죠. 토지가 있다고 해봐. 토지, 여기 을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봐. 얼마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어. 1억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어. 1억 빌려주고 먼저 1번이죠. 1번 언제? 2월 1일. 이렇게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3월 1일 그 다음에 병이 이걸 갖다 매수했어. 매수 땅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매수했어. 또는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에 전세를 들어갔어. 또는요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용어정리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나중에 매수하거나 사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해. 그러니까 물상보증인하고 용어정리니까 제3취득자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럼 이 제3취득자는 뭐한다? 제3취득자는 만약에 봐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말소 기준고리.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봐. 그러면 나보다는 저당권자가 먼저니까 말소 기준고리가 되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제3취득자는 자기는 전세나 지상권이나 자기가 샀는데 소유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갑이 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이 돈을 갚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신 이 병이 경매를 막으려면 자기가 대신 돈을 갚아야 되죠. 누군가는 돈을 갚아야지 경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먼저요 변제기후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갑이 을한테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돈을 빌렸는데 6월 1일이 돼도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이 을이 경매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변제기 후. 그 다음에 갑, 채무자가 갑이죠. 채무자가 갑이죠.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냐?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빌린 돈이니 내 집 경매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하더라도 그것은 갑의 문제이고 경매가 되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나는 내 권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지 갑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채무자가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 갑이 돈 갚지 말라고 해도 병은 일단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라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신 돈을 갑이 빌린 돈을 대신 병이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여기서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 병은 갑이 갚을 돈을 자기가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죠. 그것을 구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한다 이 말이죠.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갑한테 가서 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구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온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기 전에 경매가 되면 그럼 어떻게? 경매가 돼버리면 이 병이 저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어. 경락인. 그리고 나서 뭐라 한다? 경매 대금에서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피로비나 유익비라고 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알죠? 경매대금에서 먼저 돈을 받아. 만약에 피로비와 유익비를 5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경매대금에서 500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걸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이걸 제3취득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제3취득자는 이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당권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지문이 무조건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보다 그것이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죠. 왜? 이 사람은 보호되니까. 경매가 돼도 보호되니까 법에서는 문제가 안 되죠. 누가 문제다? 저당권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왜? 경매가 되면 다 소멸하니까. 이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건물이 경매가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제3취득자라고 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3취득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는 혹시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주택임대차고 상가 건물임대차,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라면 우리 이제 소액임차인인데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경매 등에서 최소한 3,700만 원까지는 일단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1억으로 살고 있다. 1억으로 살고 있으면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순서가 언제냐 관계없어. 순서가. 내가 지금 언제 월세로 들어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억으로 내가 만약에 보증금으로 들어왔으면 일단 3,700만 원은 일단 월세 사는 사람한테 일단 주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일단 보증금에서 일단 줘. 순서에 관계없이. 그걸 뭐란다?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들은 우리나라는 임차인은 불쌍한 삶으로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주거의 안정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3,700이라도 가지고 와서 다른 집이라도 월세라도 다른 거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3,700까지 보내죠.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서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해 재산에 대한 세금. 예를 들어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라는 거 취득세 있죠? 이런 것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빼. 또 세금을 빼.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야. 우선 변제권은 순서에 따라서 우선이란 건 뭐죠? 내가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2번은 1번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지만 3번, 4번보다는 우선하는 거잖아요. 우선 변제는 뒷사람보다 먼저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여기 우선 변제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요 전세권 또는요 임차인인데 임차인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확정일자. 여기는 저당권 등기 날짜, 전세권 등기 날짜, 확정일자 날짜 이렇게. 등기 확정일자 이런 날짜의 순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알겠죠? 여기서 등기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 변제라고 얘기하는 거. 우선 변제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 변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매각대금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구분을 하셔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여러분요,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요, 별로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돼.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 뭐가 있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피담보 채권은 장래 확정 채권. 장래 불확정 채권. 그다음에 장래요. 뭐죠?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어. 장래 불확정은 뭐다? 근저당이죠. 근저당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장래 확정 채권은 뭐다?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1억이면 1억을 빌렸다는 것이죠. 알겠죠? 근저당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때 피담보 채권 이렇게 피담보 채권은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은 36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그 경매 등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느냐. 먼저 원금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하고 위약금.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는 범위에서 그것을 보장받은. 그러니까 이자는 이때 이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간 빌려줬다. 한 달 이자 10만 원씩. 3년이면 36개월의 모든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어. 알겠죠?
위약금은 등기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요. 지연 배상. 지연 배상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손해 배상이에요. 손해 배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어. 손해 배상. 알겠죠?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 저당권 실행 비용은 경매할 때 드는 비용이죠. 이 두 가지는 등기가 없어도 보호가 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연배상은요. 지연배상은 우리 법적으로 뭐다? 예를 들어서요.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1일까지 3년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2004, 2005년, 2005년 1월 1일 날 변제를 해. 그러면 돈 갚을 날짜가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돈을 갚는 거잖아. 이것을 지연이자, 지연배상. 다른 말로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은 우리 법조문은 1년 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 1년 분.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것은 2년을 연체했는데 그러면 1년 것만 이자를 내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1년이라는 건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부 책임을 져.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것 다 책임을 져.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A가 저당권자잖아요. 이 집이 경매가 되면 A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집에는 누구도 있다?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여기는 뭐죠? 전세권자, 임차인, 가압류권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돈 다 받아가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도 돈을 몇 번 받아가야 되겠죠. 이 사람을 한다? 후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 1년분이라는 것은 후손이 권리자가 있느냐 없느냐. 후손이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은 이자는 지연 이자는 일단 1년분만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손이들이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 있으면 또 받아가면 되고 없으면 못 받고 1년분만 일단 받아가고 후순위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면요. 이거는 전부를 받아갈 수 있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없으면은 전부를 받을 수 있고 1년분 관계없이 2년분이면 2년분 다 받을 수 있고 후순위가 있으면 일단은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된 대로 받아가고 지연이자는 일단 1년분만 받아가고 일단 그러고 나서 다시 후순위가 순서대로 받아가고 또 돈이 남아있으면 나머지 1년분을 또 받아갈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받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1년이라는 것은 채무자는 1년이 아니고 채무자는 자기가 돈 빌린 사람이니까 전부를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서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때문에 1년분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후손이 권리자가 없다 그러면 전부를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가. 저당권의 첫 번째 부동산이면서 뭘 해야 돼?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부동산이면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물권을 뭐였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저당권 하고 있죠? 봐봐. 부동산이면서 등기, 등록이 다 돼야 돼. 점유는 부동산도 되는데 등기 안 하죠. 소유권은 부동산인데 등기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소유권, 건물 소유권에는. 그다음에 지상권도 부동산인데 등기하죠.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점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여기 전세권은 부동산이면서 등기하죠. 그러니까 돼.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죠. 질권은 저당권이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만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역권은 저당을 잡지 못해. 왜냐하면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요 지역권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 즉 표제부 즉 부동산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부동산은 뭐다? 지상권 전세권에는 저당을 잡아.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돼. 아주 중요해. 지역권은 안 돼. 그다음에 임차권은요 채권이니까 안 돼. 알겠죠? 채권이니까 안 돼. 그래서 부동산 물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는 된다? 여기 전세권하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요, 수산업법에 대해서 어업권하고요, 광업법에 광업권 있죠. 이런 경우는 다 저당을 잡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 임차권이 안 되고요. 또 부동산인데 등기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있죠. 뭐다?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부동산인데 등기하지 않죠. 그다음 명인 방법이요. 명인 방법도 부동산인데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안 돼. 농작물 명인 방법 안 돼. 그런데 등기 등록이 된 거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죠. 자동차, 항공기, 선박. 그것은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다음에 지분.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뭐 한다? 등기하죠. 등기하니까 공유 지분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 지역권, 임차권, 농작물, 명인방법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저당권의 객체, 어디다가 저당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은 그래서 어디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느냐, 경락. 어디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락받을 수 있느냐. 또는요, 토지도 경락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뭐냐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디에 미친다? 부함물하고, 종물에도 미친다. 미친다. 이 말은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일괄 경매 청구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요, 건물에 대한 전환권은 건물만 경락받고 토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봐봐.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에 의한 것, 명인 방법, 이렇게 농작물이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는 서로가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봐봐. 땅 위에 건물 있고 땅 위에 임목 있고 땅 위에 농작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있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는 건물이라든가 임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으로 공시된 건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락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토지 위에 건물 있어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요. 별개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은 경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경락받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 다시 말하고요. 건물은 말 수 없다. 경락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은 경락을 못 받아요. 알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경락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종물. 부합물은 뭐고 종물은 뭐냐? 봐봐요.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는요, 주유기가 있고요. 횟집에는요, 횟집에는 수족관 건물이 있죠. 이런 밤. 주유소를 딱 들어갔는데요. 한쪽 주유소는 주유기가 있어가지고 기름이 빨리 들어가.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한쪽은 주유소인데 주유기가 없이 사람이요, 손으로 이렇게 기름을 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주유소로 가겠어요? 주유기가 있는 주유소로 가겠죠? 그러면 주유기가 있는 주유소는 주유기가 없는 주유소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다? 주유기가 종물인데 주유소에 경제적 이익을 다해주는 거잖아요? 횟집 봐봐, 횟집. 횟집을 갔는데 한 횟집은 수족관이 있고 하나는 수족관이 없는 거야, 횟집인데? 그러면요, 수족관이 없는 횟집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다? 아, 저기는 죽은 고기를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족관이 있는 건물하고 수족관이 없는 건물하고 수족관이 없는 건물은 우리가 횟집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횟집은 수족관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횟집의 경제적 이익을 다하는 것, 그것을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유소에 저당을 잡아가지고 주유소가 경매가 되면 주유소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조유기까지 경락받는다 이 말이죠. 조유기에는 저당을 안 잡았어도 횟집에다가 저당을 잡아가지고 횟집이 경매가 되면 횟집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족관 건물까지도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오히려 뭐라 한다? 그것은 종물까지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부암물은 뭐죠? 부암물 우리가 요 주유소 있죠? 주유소,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소 땅속에 뭐가 있죠? 기름탱크가 있죠? 우리가 요 건물 있죠? 건물, 빌라 같은 건물 있죠? 빌라 같은 건물의 밑에가 뭐냐면 정화조 탱크가 있잖아요. 알겠죠? 요즘 뭐 우리가 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는 별도로 뭐가 필요가 없죠? 정화조 탱크가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요 건물만 따로 있는 경우는 정화조 탱크가 필요하잖아요. 이 정화조 탱크는 탱크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정화조 탱크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땅속에 매립했어. 나중에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뭔다? 우리가 부합물은 뭐가 부합이라고 그랬죠? 벽에다가 페인트를 발랐다,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다 이 말이죠. 만약에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죠? 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떼면 찢어져가지고 다시 다른 방에다가 벽지를 바를 수 없잖아요. 벽지를 뗄 수는 있지만 그 벽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페인트를 벽에다가 바르면 페인트를 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 뗄 수 없거나 분리복구가 안 되거나 뗄 수는 있는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유소 보면은 주유소 땅 속에 기름 탱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름 탱크를 다시 꺼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찌그러져가지고 못 쓰겠죠. 그것을 우리는 뭔다? 부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유소에 대한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면 주유소 밑에 있는 기름 탱크도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고, 빌라를 대해서, 빌라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잡았죠? 그러면 저 경락을 받는 사람은 건물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탱크, 정화조 탱크도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말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주유소에다가 저당을 잡으면서 뭘 한다? 주유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주유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등기를. 그러면 주유소를 경락받을 때 주유기는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주유소 건물에 저당을 잡죠. 그러면 주유기까지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을 때. 알겠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권은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네. 점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왜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게서 반환 청구가 없죠. 반환 청구. 반환 청구가 없다. 알겠죠? 왜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 알겠죠? 점유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없어. 그래서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저당권은 양이 좀 많은데 이 저당권은 저당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다른 파트도 다 적용이 돼.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물권법을 공부하려면 이 저당권을 먼저 공부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책에는 맨 끝에가 남아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요 다음에 이제 1월 2월 달 강의를 할 때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을 공부할 때는 지상권부터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당권을 먼저 알아야 나머지 것들이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기초 강의니까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양이 조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지금 내가 하나하나를 끊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용어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다음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적으로 쭉 연결해서 강의를 할 거란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50페이지 보면 저당권 설정, 객체, 피담보 채권, 그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 알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보면 용익 권과의 관계, 아까 해서 말소, 이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다음에 4번이 제3취득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저당권의 침해가 있죠. 침해에서 1번이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가 중요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저당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동 저당하고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근저당권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을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